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오늘은 왜 워렌 버핏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 핫하잖아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1000불도 안 하던 게 지금은 4만불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10년 전에 전 재산을 때려 박았어. 비트코인 말고도 금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종종 들어간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유명한 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도 자신이 개발한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금은 꼭 넣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금이 중요해 보이는데 워렌 버핏은 여기에 투자하는 걸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왜 투자의 대가 버핏은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버핏의 투자 철학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버핏이 하는 투자는 주식 투자잖아요. 버핏이 생각하는 주식은 자판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 기계를 사면 그 자판기가 사람들한테 열심히 돈을 뽑아 모아서 돈이 계속 쌓이잖아. 그럼 버핏은 그 자판기가 번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이런 자판기다.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자판기고 우리 주주들은 그 자판기가 번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결국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금 흐름인데 이 단어를 주식 투자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시죠? 현금 흐름이란 간단히 말하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가입니다. 자판기 예시를 들면 꾸준하게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어서 자판기 기계에 얼마나 현금이 쌓이는지 이거예요. 버핏은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주식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랑 비교해봤을 때 금이나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어. 10년, 100년이 지나도 금 한 덩어리는 똑같이 금 한 덩어리고 비트코인 하나는 계속 비트코인 하나입니다. 확장성이 없는 거죠. 수량도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은 변이 20m인 정육면체밖에 안 되고 비트코인도 전체 수량이 2100만 개가 끝입니다. 버핏은 이 금,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그대로고 어떠한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주식도 사고 팔지만 않고 있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그럼 주식도 현금 흐름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고 이 기업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죠. 일단 기업은 자기들이 번 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남는 돈을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결국 주주들은 배당금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고 기업이 재투자와 성장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되면 이득을 또 보는 거죠.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은 순전히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는 것에서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주식처럼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수요가 오르면서 가격도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버핏이 정의한 투기거든요. 버핏이 생각하는 투기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더 비싸게 살 거라 예상하고 사는 행위입니다. 버핏은 이게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배팅,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거운 비트코인 열풍은 버핏한테는 그냥 투기 열풍이다. 버핏은 절대로 이 광경을 투자라고 안 보는 거죠. 그전 인터뷰에서도 버핏은 어떤 암호화폐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몽고도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대해서 역겹고 문명 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매콤하죠. 그래서 버핏은 이런 투기성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보다 생산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농장, 부동산 같은 것들 말이죠.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더 비싸게 팔 목적으로 사긴 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꾸준히 생산해냅니다. 농장이면 작물을 뽑아주죠. 부동산이면 월세 따박따박 꽂아주죠. 이런 것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찍어내는데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 금이나 비트코인은 게으른 애들이죠.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나중에 누가 더 비싸게 사주기를 기다리는 공주님들이야. 그래서 버핏은 금, 비트코인 얘네들을 사는 거는 미술품이나 조던 신발을 나중에 되팔려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싸게 팔리길 바라는 건 다 투기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 비트코인 같은 투기는 주식, 부동산, 농장 같은 생산성 있는 투자와는 완전 별개라고 하는 거고 이런 투기 행위랑 자신이 하는 투자랑 같은 취급을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버핏은.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버핏은 그렇게 평생 노력해서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 아니, 비트코인 몇 개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배 아프게. 어쨌든 버핏이 정의하는 금 비트코인은 투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